세계 각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게 자녀 교육은 쉽지 않은 과제 중 하나입니다. 한국교회의 지원을 통해 양질의 기독교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중요한 사명인데요. 1994년 세워진 최초의 한국인 선교사 자녀 학교인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필리핀 정부 인가하에 운영되는 재외국민 교육기관입니다. 2006년 명성교회가 인수한 이후 물질적, 인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5개 국가에서 온 선교사 자녀 200여 명은 한국어와 영어로 된 정규교육과 신앙교육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교사가 충원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귀한 인재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